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이민년에 양띠분들 2월 상달 운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전운이 매우 좋아요, 양띠분들이 2월달에. 그래서 바쁘게 움직일수록 돌아올 것이 많다. 돌아오는 운이 좋고 점점 더 커진다 그랬어. 내가 움직이는 만큼, 바삐 움직이는 만큼 해서 운이 좋아서 점점 더 좋을 일이 생기고 더 커진다. 91년생 애정운에 있어서 오래가지 못할 사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상대방과 나한테 좋은 일일 거예요. 왜냐면 질질 끌어갖고 될 일이 어차피 끝날 거니까. 어차피 끝날 인연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고, 79년생. 원하던 일을 시작할 때이다. 그러나 나 혼자 일을 시작해서 주관하기보다는 친구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고 미루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미루지 말고 내가 진행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되는 2월 상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67년생 이번 달에는 매우 바쁘게 흘러갈 듯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어쩌다 뭐 언제 2월 한 달이 다 지나갔지 할 정도로 매우 바쁘게 흘러갈 거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친구를 만나서 좋은 일이 마무리가 되고 좋은 일이 생길 수예요. 55년생 마음을 비워라. 2월 달에는 그냥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모든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그러면 오히려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하는 수에 껴있고, 바쁠수록 돌아가라 그랬어. 바쁠수록. 그래서 천천히 가야 좋고 아는 길도 물어보라야 되는 게 좋고 해서 한 박자 쉬어서 살아온 것이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가다 보면은 나한테 기쁜 소식이 돌아오는 2월 상달의 운이 들었습니다. 조금 다 본인들을 다스려가면서 하다 보면은 반가운 소식이 들릴 듯 하니까 2월 상달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